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잘한 업적과 못한 실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굵직한 내용만 추려서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제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6일 하야하기까지 12년간 재임했습니다. 이승만의 업적은 첫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 셋째, 반공정책.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다음은 못한 일, 실책입니다. 첫째, 독재정치.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둘째,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려 했으나 이는 4.19 혁명의 원인이 되어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셋째, 인권탄압. 반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인권탄압과 정치적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상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은 내각 책임제로 대통령이 아닌 총리, 장년 총리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첫째, 민주주의 강화. 장년 총리는 4.19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중시하며 내각을 운영했다. 둘째, 경제개발계획. 장년 총리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특히 농업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셋째, 사회개혁. 장년 총리는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첫째, 정치적 불안정. 장년 총리의 내각은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결국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졌다. 둘째, 군사 쿠데타 대응 실패. 장년 총리는 5.16 군사정변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결국 정권을 군부에 넘겨주게 되었다. 셋째, 경제정책의 한계. 장년 총리의 경제개발계획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업화와 경제구조 개편에 있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상은 총리 장년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 12월 17일에서 1979년 10월 26일 16년 재임했습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첫째, 경제개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산업화 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둘째, 산업화.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포항제철과 같은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여 산업 기반을 확립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셋째, 사회 인프라 구축.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대표적인 예이다. 넷째, 교육개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이는 한국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첫째, 독재정치.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인권탄압.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언론 통제를 통해 인권을 침해했다. 이는 많은 정치적 희생자를 낳았다. 셋째, 부정부패. 박정희 정권하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이는 정부의 신뢰성이 낮아졌다. 넷째, 경제 불균형.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균형과 지역 간 격차가 깊어졌다. 다음은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입니다. 그는 신군부에 밀려 대통령직에서 자진하여 했습니다. 재임 기간은 1979년 12월 6일, 1980년 8월 16일까지 8개월 재임했습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첫째, 평화적 정권 이양.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에 공헌했다. 둘째, 민주주의 회복 노력. 최규하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유신체제의 종식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셋째, 외교활동. 최규하 대통령은 외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첫째, 정치적 불안정. 최규하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둘째, 군사 쿠데타 대응 실패. 최규하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결국 군부의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셋째, 경제정책의 한계. 최규하 대통령의 재임 기간 경제정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 이상은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1대, 제12대 전두환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은 7년 대통령 단임제헌법을 무력으로 통과시켜 8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경제성장.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호황은 삼저호황으로 불리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혜택을 받았다. 2. 서울올림픽 유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공헌했다. 3. 교육개혁. 전두환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공헌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1. 군사 쿠데타. 전두환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 3. 인권 탄압. 전두환 정권하에서 많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인권운동가들이 탄압받았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부정부패. 전두환 정권하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타락시켰다. 이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악의 오점을 남긴 전두환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임 기간은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입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2. 남북관계 개선.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했다. 3.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는 한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4. 경제성장.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호황은 삼저호황으로 불리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혜택을 받았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1. 부정부패.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규모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는 그의 퇴임 후에도 큰 논란이 되었다. 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이는 그의 정치적 오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 3. 12.12 군사 반란. 노태우 대통령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인권 탄압. 노태우 정권하에서 많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인권운동가들이 탄압받았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은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입니다. 재임 기간은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24일입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금융실명제 도입.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공헌했다. 2. 군사정권 종식.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켜 민주주의를 강화했다. 3. 경제개혁.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공헌했다. 4. 부패척결. 김영삼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취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을 높였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1. IMF 외환위기.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실한 금융관리로 인해 발생한 위기였다. 2. 노동법 개정. 김영삼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3. 경제 불균형.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개혁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불균형과 소득격차가 깊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상은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입니다. 재임 기간은 19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입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민주주의 발전.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2. 남북관계 개선.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큰 공헌을 했다. 3. 경제위기 극복.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에 취임하여 경제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끌었다. 4.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노력으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1. 경제불균형.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개혁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불균형과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2. 부정부패.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일부 측근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여 그의 정치적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3. 노동정책 갈등. 김대중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입니다. 재임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입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민주주의 강화.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다. 2. 남북관계 개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크게 공헌했다. 3. 사회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 4. 투명성 강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정보를 도입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1. 경제정책의 한계.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불균형과 소득격차가 깊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 2. 부동산 정책 실패.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 3. 정치적 갈등.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정치적 갈등이 깊어졌으며 이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4. 인사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측근들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상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입니다. 재임 기간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입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경제성장.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되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경제회복을 이끌었다. 2.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추진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데 공헌했다. 3. G20 정상회의 개최.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4.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했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1. 부정부패.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 특히 다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17년형을 선고받았다. 2. 4대강 사업 논란.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 비판했다. 3. 언론 통제.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언론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경제 불균형.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 불균형과 경제적 격차가 깊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상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임 기간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 4년 1개월입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해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했다. 2. 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3.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 실책입니다. 1.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3. 경제정책 실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4. 외교정책 실패.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한중관계 악화와 한일관계의 긴장 등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이상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임 기간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 5년입니다. 잘한 일, 업적입니다. 1. 남북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2. 코로나19 대응.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방역과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3.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 4.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를 신설하여 권력기관의 견제를 강화했다. 못한 일, 실책입니다. 1.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 이는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2. 경제성장 둔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3. 정치적 갈등.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정치적 갈등이 깊어졌으며 이는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4. 탈원전 정책 논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상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과 실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과 실책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업적, 잘한 일의 공통점. 1. 경제성장. 대통령들 대부분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경제개발계획, 산업화, 경제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 2.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3.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들이 많았다.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뤘다. 4. 사회개혁.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다. 실책, 못한 일의 공통점. 1. 부정부패. 대통령들 대부분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신뢰성을 타락시켰다. 2. 정치적 갈등.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3. 인권 탄압. 일부 대통령들은 반대 세력과 인권운동가들을 탄압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 경제 불균형.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소득 불균형과 경제적 격차가 깊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상은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과 실책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